연애소설 시 정병근 낭송 최명자 내 마음을 가져봐 연애소설책 나는 차분히 읽어내려 갔습니다. 책 줄거리는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해맑게 웃는 얼굴로 입맞춤하는 게 전부였습니다. 읽는 내내 짜릿한 기분은 못 느꼈습니다. 결국은 그 내용을 빠뜨리고 서로가 그리워하며 고뇌하는 장면만 끊임없이 이어져 갔습니다. 무슨 연애소설이 그렇습니까? 따지고 보면 남자 주인공이 살며시 훔친 입맞춤에서 별별 생각을 다하고 황홀해질 수 없습니다.